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전우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라서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과 그동안 면담을 해봤었습니다. 굉장히 흥분한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굉장히 우울한 분들하고도 얘기해봤고, 굉장히 제정신 없는 분들하고도 얘기는 해봤는데, 이렇게 굉장히 배고픈 분들하고 얘기해보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지금 제가 좀 걱정을 하면서, 이건 저한테 조금 낯선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찌되었던 점심시간을 시간으로 갖지 않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게 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배가 고프지만 배가 부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24살 난 청년이었는데 변호사였고 아주 좋은 양복을 입고 자기 사업차 기차를 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프리토리아까지 가는 기차였고 그는 1등석을 샀습니다. 밖에 풍경을 보면서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 청년이 그 기차를 탄 연도가 1893년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어서는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아주 극심하게 차별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기차 승무원과 경찰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3등 칸으로 옮겨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젊은 변호사는 나는 분명히 1등석 기차표를 샀고 나는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는 그의 짐과 함께 어느 간이역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해발 600m 고지에 있었던 그 추운 간이역에서 청년 간디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는 인도로 빨리 돌아가는 게 더 낫겠는지. 실제로 그의 자서전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독히 추웠다. 외투는 짐 속에 있었는데 또다시 모욕을 당할까봐 달란 말도 하기 싫어 나는 그냥 앉아 떨었다. 실내에는 등불도 켜지 않았다. 나는 나의 의무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인도로 돌아가는 것은 비겁하다. 내가 당한 고통은 이 일의 껍데기일 뿐이다. 그것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라는 깊은 병의 한 증상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고통을 겪어서라도 그 병의 뿌리를 뽑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날 밤 청년 간디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인종차별의 문제에 싸우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의 이 선택을 기점으로 더디지만 천천히 남아공의 인종차별 철폐가 시작되었고,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영혼을 가진 간디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미 150년이나 영국의 식민지에 놓여있던 인도는 그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간이역에서 그 추위에 떨고 억울함과 초라함, 분노와 두려움에 들어가 있었던 이 작은 체구의 청년이 했던 그날 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도와 인류의 정신사에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면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27살 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2년 전인 2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이름을 불렸던 이 청년은 1787년 당시 영국과 세계 산업의 최고 업종으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노예 매매 제도에 대한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왕실과 재벌 상인들과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모든 군인들이 그 이익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는 거부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하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 제도는 너무도 엄청나고 무시무시하며 치유할 수 없는 악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폐지하기 위하여 싸우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던 간에 나는 이 시간부터 폐지가 성사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노라고 결심합니다. 27살 청년이 이러한 선언을 하는 순간이 모든 영국인들이 볼 때에는 철 모르고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부터 46년의 세월이 흐른 1833년 6월 영국의회는 진짜로 모든 영국령 안에서의 노예 매매를 금지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27살 한 청년의 선택과 결단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작가 존 폴록은 그 순간을 이 순간이 영국과 세계 역사의 결정적 한 순간이었다라고 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청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안정적인 목사 집안에서 자라난 그 청년은 신학교를 마치고 그의 첫 부임지로서 1954년 미국 앨라바마주 몽고메리 시의 덱스터 에비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그의 나이 25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55년 12월에 로자 팍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몽고메리의 시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백인 남성이 그 자리에서 비키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 여자는 그것을 불응하였고 그러자 운전기사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버스에서 밖으로 내동댕이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흑인들은 미국에서 백인과는 함께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고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KKK단이라고 하는 백인 극우 세력들의 집단은 흑인들을 마치 사냥감을 갖고 사냥하듯이 잔인하게 죽여서 시체들을 여기저기다가 얹어놨었고 흑인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으로 감히 백인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게끔 만들어가는 일을 아주 체계적으로 잔인하게 철저하게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로즈 팍스의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몽고메리에서는 흑인들의 버스를 타는 것을 거부하는 버스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조직의 대표를 뽑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 킹은 그 도시의 목사이긴 하였지만 그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흑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똑똑한 젊은이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마틴 루터 킹을 자기들의 대변인이자 대표로 그냥 뽑아버린 거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투쟁적 일에 참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자기 자신이
십자군적인 운동에는 매우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의 사람들이 와서 간절히 애청을 했고 마틴 루터 킹은 그렇게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 역할을 드디어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는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KKK단에서 즉각 연락이 옵니다. 너를 죽여 없애겠다. 백인 경찰들은 마틴 루터 킹이 40마일로 가야 되는 도로를 48마일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붙잡습니다. 보통은 벌금이나 또는 훈방 조치가 되는 그러한 정도의 이 범죄였는데 마틴 루터 킹은 그가 이 보이콧 운동의 대표라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생애 최초로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마틴 루터 킹이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마틴 루터 킹은 자기 집 부엌에 홀로 앉아서 깊은 고민에 들어갑니다. 내가 과연 정말로 이 운동을 끌고 갈 수가 있을까?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다시 오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어이 검둥이, 이제 너와 내 떼거지들이 지겨워졌어. 사흘 안에 이 동네를 꺼지지 않으면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야. 너희 집도 다 날려버릴 거라고. 부엌 옆방에는 아내 코리타가 갓난 맏딸 욜란다와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마틴 루터 킹은 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어린 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옆방에서 자고 있는 헌신적이고 사랑 깊은 아내, 나의 소중한 아내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더 이상 이 지도자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는 너무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신앙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나가서 싸우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실제로 사흘이 지나자 이미 연락이 왔던 것처럼 마틴 루터 킹 집 베란다에서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유리창이 다 박살났고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은 이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이제는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며 흑인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모든 KKK단원들, 그리고 미국 남부의 백인들, 그리고 무언의 침묵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동조하고 있었던 모든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마틴 루터 킹의 아주 힘겨운 일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 26살 청년의 그날 밤의 부엌에서의 결단과 그 후로 그의 삶의 모든 진행은 9년 뒤에 미국에 있어서의 인종차별적인 모든 법을 없애는 인권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그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명의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던가요? 배가 고프니까 잘 생각이 안 떠오르세요? 지금 제가 예를 세 명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공통점들은 뭐였죠? 첫째, 그렇죠, 모두가 다 20대였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20세기에 인류에게 있어서 또는 17세기, 18세기 때 인류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일들이 20대가 그의 삶에서 초라하고 작게 내린 결정으로, 선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 공간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크고 힘들고 뼈아픈 그 주제를 자기 삶의 주제로 껴안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도 다른 문제가 많았어요. 그거 말고도 누가 우리 앞집에 와서 자꾸 쓰레기 버리고 가는지,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작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은행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다 문제였어. 그런데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은 그것도 아마 신경 썼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공간, 그 나라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크고도 어렵고 중대한 문제를 껴안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뭐죠? 그것을 한번 껴안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갔었다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은 암살을 당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끝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마지막 의회에서의 그 통과가 이루어지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지막 눈을 감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20대 때 내렸던 그 결단과 선택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1년 한반도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디에게 인도의 독립과 남아공의 인종차별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국과 대영제국 안에서의 모든 지역에서의 식민지 영역에서의 노예 판매가, 그리고 마틴 루터킹에게 있어서 흑백 차별이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면, 지금 2011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뭐죠? 이제 곧 시작될 월드컵 예선,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닌가? 혹시 나는 가수다, 누가 새로 들어오고 나갈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노령화, 인구 감소, 청년 실업, 비정규직, 이념의 양분화, 빈부격차, 환경공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마주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어느 것 하나 간단한 문제 없이 너무나 힘든 큰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 중에서 가장 큰 주제가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을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50년 뒤, 100년 뒤, 150년 뒤에 또는 500년 뒤에,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을 안 하셔갖고 한반도가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시대의 역사학자들은 2000년대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안았었던 가장 큰 문제와 과제는 무엇이었다라고 기록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을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한보다 지금 경제적 규모적인 또 경제력에 있어서 30분의 1도 안 되는 전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이자 최악의 그야말로 아주 인권 상황을 갖고 있는 저 골치 아픈 북한과 우리가 꼭 통일해야만 되는가? 꼭 같은 민족이라고 한 나라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한 민족이면서도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는 나라들 너무 많고, 여러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도 너무나 많은데,
꼭 단일 민족이라서 단일 국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큰 이유가 안 되거든요. 그럼 왜 통일을 해야 되죠?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통일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안함 사태를 경험해봤고 연평도 폭격 사건을 경험해보면서 결국 북한이 저런 식의 호전적 국가로 남아있으면 남한은 절대로 안전한 나라도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됩니까? 예, 그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되고 나서 그야말로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로 시작을 했다가 6.25를 겪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부서졌고 무너졌고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요새 우리가 그야말로 아프리카에 아주 기근이 심하고 못 사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을 전 세계 사람들이 6.25의 필름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6.25 때 미군으로 참전했었던 미군들이 아직도 살아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경제 규모로 10대 국가 안에 들어오게 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IT 기술을 갖고 가장 우수한 조선, 가장 우수한 자동차와 많은 것들을 전 세계에 내놓고 있고 이제는 한류 문화라는 것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는 굉장한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코리아라고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가 발음이 나쁠 때만 그렇지 못 알아듣는 이제는 국민들이 없게 됐어요. 이런 기적이 벌어졌는데 동시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인 나라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1등으로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매춘 산업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체 경제 규모의 5%를 차지할 만큼 지금 거의 30조를 넘어서는 규모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춘 산업에 뛰어들어 있는 사람들 40만 명, 그들로 인하여서 주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120만 명, 20대 청년부터 성매매의 구매자가 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노사 문화를 갖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를 가장 힘들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노사 문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무엇 하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서로가 일단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난리를 쳐서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한을 품고 물러서는 일들이 지금도 올해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한이 이러고 있는 동안 북한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용도 폐기 처리한 공산주의라는 것을 지금도 매달려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차원 높여서 주체 사상으로까지 종교화 시켜놨습니다. 수없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적어도 북한의 윗집단들은 마치 마적단이 인질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서 이 사람들 굶어 죽일래? 너희들 우리한테 돈 줄래? 이걸 갖고 전 세계와 거래하는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특이한 집단이 북한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인질로 잡고 거래했던 나라는 꽤 되는데 자기 백성을 자기들이 인질로 잡고 식량 공급 안 해주면 다 굶어 죽이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책을 세우질 못하고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근데 왜들 이럴까요? 왜 남한 사람들은 자살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북한 사람들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북한은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저렇게 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한국인들의 정신 상황이 그들의 삶이 너무나 황폐하고 피폐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잘 사는데도 이렇게 피폐하죠? 왜 이렇게 황폐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느낄 때 한국인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의 큰 상처들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처는 구한말 무능한 왕조에 의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했던 것으로도 상처를 받았고 일제시대 동안에 일제의 아주 잔인한 이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너무나 힘든 체험을 했던 상처들도 있지만 가장 큰 상처는 사실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단 그리고 그에 따른 6.25의 경험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던 이 체험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집안들이 다 풍지박산 났던 체험들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엄청난 상처를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집안에 숨어있는 사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또는 사연은 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결코 말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집들도 많을 겁니다. 북한 역시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통일은 왜 해야 되냐? 분단은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정말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옮겨놓는 것은 그 치유는 사실은 통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혀지면서 나름대로 상처가 아물어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쉽게 흥분하며 증오하며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특징들을 갖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은 반드시 대물림되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는 잘 사니까 잘 됐다. 뭐 쟤네들은 지들이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계적으로 이미 용도 폐기가 된 이데올로기를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이데올로기를 지금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자신들의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린다면 저희가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겠지만 다 굶어 죽이고 있고 최악의 인권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이따가 선택식 특강을 들으시면서도 좀 더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북한의 상황은 정말로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강박하고 모진 측면이 있었나 스스로 부끄러울 만큼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시켜야 되고 통일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분단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단되어 있다는 이것을 가지고 주변 4강의 국가들은 끊임없이 한국인들의 운명을 자기들의 국익에 따라서 기획하려고 그러고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남북한을 어쩔 수 없이 따라 놀게 되는 아주 슬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통일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금 많이 내면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소리들 하고 있으면 그분은 저하고 따로 만나서 제가 지금까지 긴 시간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강의를 하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때 매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인 것을 영적인 상황으로 해석하며 힘을 갖게 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던 과정은 그냥 한 민족의 독립운동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깊은 영적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와 갈등은 언뜻 보면 구시대와 신세대의 권력투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얼마나 깊은 영적 의미를 갖는 일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삶을 살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들이 해방되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약소국의 강대국에 의한 어떠한 부침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깊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단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분단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고난이라고 이 분단의 고난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사실은 우리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숙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이 가난한 나라를 우리 자식들만은 배고픈 그러한 슬픔 느끼지 않게 여러분들 다 지금 배고픈 슬픔을 느끼고는 있지만 어찌되었던 이 자기 자식들이 정말로 제대로 살게끔 해주려고 뼈빠지게 일하여서 지금의 경제 상태를 만들어놨어요. 그때는 새마을운동이 대단한 일이었고 경제 부흥이 돈을 버는 것이 민족의 최대 목표인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의 가장 높은 목표죠? 정말로 우리 시대 위대한 꿈과 헌신할 만한 가치와 원칙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지금 분단과 통일이라는 과제를 주시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굉장한 목표가 되냐?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북한한테 통일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살아도 너무 못 살거든. 이거는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세 명의 젊은이들처럼 결단을 내리게 된다면 이거는 영적인 일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선교사이거나 무엇이다? 사기꾼이다. 그가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반드시 선교사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면 그는 비선교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간디는 그의 자서전 제목을 나의 독립투쟁 이야기 이렇게 적질 않고 나의 진리탐구 이야기라고 정했었습니다. 힌두교인이었던 그가 자기가 신 앞에서 느끼는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엄청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의 예수 탐구 이야기, 나의 성경 탐구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더 엄청난 힘이 발휘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는 큰 과제인 겁니다. 우리는 아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살다가 잘 죽었다 라고 기록에 남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산상수훈은 우리한테 그러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맛을 가질지 안 가질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소금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에 짠맛이 없는 소금도 있습니까? 예,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통일에 대한 원칙과 시각을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가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우리한테 끝없는 딜레마를 주는 조직입니다. 정말 저 나라와 평화롭게 통일이 될까? 이 평화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할 생각 주제입니다. 또한 이들 국가의 지도층과 일반 인민은 다른 존재인가? 예, 다른 존재입니다.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200만 정도의 상층부 사람과 나머지 2,100만은 인종적으로 다른 것처럼 살고 있고요. 그 200만 안에서 다시 2만 명, 2천 명, 200명으로 줄어드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한 삶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처리와 대처 문제도 분명히 구분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이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김정일을 여러분들이 혹시 또 15년 뒤쯤에 온누리교회에 이렇게 올라오게끔 만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날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용서하고 막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당신이 정말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한 사람을 용서해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은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왜? 공짜로 결단이 열매로 연결된 적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간디와 윌리엄 윌버포스와 마틴 루터 킹을 통하여서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20대에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단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통일을 위한 도구가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볼 때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국가로서의 통일은 실은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시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느낍니다. 이미 우리는 그 체험을 했었죠. 언제 했었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 우리가 독립투쟁해서 독립했습니까? 일단 또 이 상해 임시정부 우리 조상들께서 다 펄펄 뛰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솔직히 표현하면 일본에게 위협이 될 만한 독립투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저는 통일도 아마도 그렇게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땅의 통일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무나 이질화되어 있는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정말 어울려서 얼싸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손 갖고는 힘들고 누구의 손들이 필요해? 우리 사람들의 껴안는 손이 필요한데 두 손을 활짝 펴고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통일비용 많이 든다, 분단비용 많이 든다 따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1차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죠? 바로 통일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기독 청년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힘은 실제로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 생각할 때 통일을 향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용어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가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맥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위대한 하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이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무엇이냐 할 때 위대한 하강이에요. 남한은 북한을 향하여서 위대한 하강을 하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하강을 시작할 때만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한테 최고 인기 프로가 MBC에서 하고 있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프로를 통하여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목이 갖고 있는 힘이 큽니다. 이제는 비주얼 또는 무슨 댄스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보다 가수, 노래 부르는 사람의 본질에 충실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한번 따라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 기독교인은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역사의 가장 큰 주제를 자기 삶으로 껴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